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생대구매 온탕을 한번 해드릴게요. 생대구는 한 마리 손질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손질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깨끗하게 한번 씻어가지고 지금 채반에 받쳐두었습니다. 부재료로는 무하고 쑥갓하고 청양고추하고 빨간고추하고 대파하고 양파 있으면 되고요. 두부 반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콩나물 조금 있으면 되고요. 양념으로는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마늘하고 고추장 조금하고 집간장하고요. 육수물이 있으면 되는데 육수는 제가 어묵탕 할때 육수를 많이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무하고 고추하고 마늘 넣고 만드는 육수거든요. 그 육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터 썰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얇게 썰어주세요. 매운탕에는 무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대파 한 뿌리 길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조그만한 거한 개입니다. 초록고추는 청양고추입니다. 칼칼하게 먹을 수 있도록 청양고추 두개 하고요. 빨간고추 한 개입니다. 대구 매운탕 끓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끓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운탕 끓일 냄비에 고추장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갑니다. 육수물 약간 부어줄게요. 먼저 이렇게 양념을 개어줍니다. 개어진 양념에 무를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육수물을 다 부어줍니다. 육수물 붓고 물을 한컵더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무가 약간 익을 때까지 한 소끔 끓여줍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도록 한 소끔 끓여줍니다. 끓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콩나물하고 양파가 들어갑니다. 매운탕에 설탕은 사람들이 조금씩 넣기도 하는데 저는 양파의 단맛이 나기 때문에 양파를 넣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위에다가 대구를 넣어주세요.
내장입니다, 내장. 곤이거든요.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끓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집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모자라는 간은 소금 간 합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으면 굉장히 국이 시원해요, 매운탕이. 소금 좀 들어가고요. 거품을 살짝 걷어줍니다. 생대구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면은 생선이 부서지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면은 바로 조리를 해야 됩니다. 두부가 들어갈게요. 위에다가 파를 넣어줍니다. 파 썰은 거하고 고추 썰은 거 넣어주세요. 청양고추하고 빨간고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칼칼하거든요. 위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낼게요. 꾹 열어볼게요. 시원하면서 굉장히 칼칼한 대구탕 매운탕이 완성입니다. 불을 끄도록 할게요. 쑥갓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